네, 쓰리 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기억해야 될 부분 딱세 가지만 골라드립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실지 첫 번째부터 공개합니다. 화장품 아직 끝나지 않았다. 9월의 첫날 주말이었지만은 수출 데이터는 나왔고요. 또 여기에 착안을 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사실 8월 달에는 고점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9월의 첫날 다시금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쭉쭉 뻗어서 직전 고점도 뚫어내는 신고가 랠리를 다시금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인지. 그럼 김근우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앵커님이 아주 잘 봐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은 섹터 단위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섹터가 그러하듯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떤 섹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올라가고 나서의 선별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보면은 실제로 실적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실 밑에서 놀고 있어요. 오늘 화장품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음에도 기존 가격 대비해서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VT 같은 종목을 볼까요? 애초에 위에서 놀고 있었고 그다지 꺾이지 않았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냐면, 화장품을 섹터로 구분하기 사실 쉽지 않겠다. 이미 큰 시세가 나왔고 섹터 단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별도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이제 8월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는 8억 5천만 달러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제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0% 성장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화장품이 그럼 다 좋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가가 아니고 섹터 단위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몇 개의 특이 종목들이 이 시세를 만들어 놨고 이 시세는 앞으로도 선별도가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3분기의 실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더욱 높겠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의 캐파는 올라갔는데 좋은 애들만 좋고 안 좋은 애들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좋은 애들의 캐파가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종목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뿐 아니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도 성장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 자체도 올해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를 빼고 미용이라고 좀 판단을 해서 보자라고 해도 IT 그리고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이 같이 좀 접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첨단 기술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단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좀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미국의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화장품 플랫폼 갖고 있는 실리콘2가 중심이 되겠죠. 사실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계속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또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는 맞아요. 더 상단으로 가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자리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리는 좀 조심해야 돼도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 너무 좋고 미국 중심에 있는 거막 뻔하고, 그 중심에 이제 미국에서 플랫폼 갖고 있는 실리콘2가 좋을 가능성은 사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뭐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보자라면은 그럼 생산해 주는 애 봐야 되잖아요. 한국 풀마 실제로 OEM 옷 OEM, ODM 단계에서 보면은 이 한국 쿨마가 거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다른 화장품의 시세가 끝나는 것과 별개로 한국 쿨마는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은 실리콘2, 했죠. 호스메카 코리아. 요 정도가 저는, 이 화장품에서 가장 끌고 가는 대장단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뭐 VT 같은 종목들 이렇게 같이 볼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여기 상반대라고 같이 보여드리는데, 뭐 코리아나라든지 LG 생활건강, 뭐 삐아,
이쪽 보면 사실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단 종목들은 좀 조심해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별화 작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빠진 애들보다는 위에서 자기 자리 지켜주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도 선별화를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더불어서 제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도 당연히 미국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주로도 드렸던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는 제가 전반적으로 추천주로 다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종목 설명도 드리고 APR, 비올 요 정도가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진출합니다. 미국 진출이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 남미와 유럽에서의 매출이 중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클래시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들어갔다? 미용 의료기기 좋다? 그리고 클래시스는 이미 기술력이라든지 성능이 다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계속 고점 갱신이에요. 그리고 이 고점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애들, 그리고 화장품과 더불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같이 관심 있게 보자. 근데 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 얘네는 아무래도 좀 중형주 소형 부분을 짓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첫 번째 포인트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특징주 이야기를 해주실 때 실리콘2하고 코스메카 코리아 네. VT 이거 외에 화장품주 또 있었나요? 아, 그랬나요? 한국 콜마 있었습니다. 한국 콜마.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음성이 좀 끊긴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직전 고점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 클래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세요. 직전 고점 넘어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시나요? 직전 고점. 사실 지금 신고가 행진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그 정도 보면 이미 신고가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은 저는 신고가 행진까지도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리아나라든지 뭐 삐아, 네, 마녀공장, 중소형 이제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들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신규 진입도 좀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이제 섹터로 구분 짓기보다는 제가 선별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종목 단위로 구분 짓는 게 훨씬 더좀잘 알맞을 겁니다. 실적도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수출주들 볼때 환율 상황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잖아요. 이 원화 강세 상황 속에서도 이 남은 3, 4분기를 수출, 그러니까 양을 많이 팔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수출 실적이 환율에도 괜찮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1,4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이 정상인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과하게 뭐랄까 메리트를 적용받았던 것이지, 이거를 이제 정상화된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럼 좀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의 정상화가 진행될 때 너무나도 예를 들어서 막 1,200원대까지 빠지면요, 수출 기업 단에서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도 레벨은 큰 지장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지 지금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중인 증시 이렇게 주셨어요.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이오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2차 전지 얘기. 그 이전으로 좀 돌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순환매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순환 다음번 타자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순환매 타이틀은 코스닥에 좀 기준으로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당연하겠지만 이제 바이오랑 2차전지 떠올리실 텐데요. 이쪽에서 좀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시만 보더라도 바로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 내용 좀 보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하면은 최근에 중심이 됐던 게 유한 양행이었습니다. 미 FDA 승인과 더불어서 이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실제로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만들어줬어요. 유한양행이 뭐 1조 2조짜리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같이 볼수 있는 게 HLB, 다시 볼수 있겠죠. 얘네도 이제 미국 FDA 승인을 중심으로 놓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도 하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차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한번 위로 상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바이오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플랫폼 단을 좀 얘기를 드리면 알테오젠이 당연히 중심이 되겠고 이번에 ABL바이오가 일상에서 이제 물질을 앞으로 임상 진행하는 걸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시간에 하한가까지 갔었는데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에이프릴바이오 오늘도 여기서도 차익이 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레벨이 높은 플랫폼 단이라든지 신약 단은 다 괜찮다고 봅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코멘트 드렸었냐면 한번 팔고 가자 드렸잖아요. 팔고 밑에 다시 잡자. 근데 시세 안 내려옵니다. 그만큼 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순환매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되면은 유한양행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그 조정 나왔을 때 다시 담으면 되고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팔고 가는 거는 저는 비슷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단은 오전에는 좀 차익 물량이 나왔지만 오후에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시장 중심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선별화가 진행돼야 되는 게 오늘장을 기준으로 보자라면 사실은 이 플랫폼 단보다는 중소형 바이오가 좀 중심이 됐습니다. 아프타모사이언스 더불어서 보면은 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뭐 엑셀사라퓨틱스 이런 뭐 중소형 종목들이 좀 튀었는데 사실 중소형 주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쪽은 이제 재료가 민감한 재료,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 예를 들면 암 관련이라든지 자가 면역 치료제라든지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재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급등이 가능합니다. 중소형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바닥으로 기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닌 분들이 진입하기엔 다소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큰 바이오에서 작은 바이오로 이런 것들은 아 수급의 이동이 발생하구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규 포지션을 그걸 중소형주를 잡아야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2차전지 얘기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잘 못 갔습니다. 잘 못 갔던 건 바이오는 좋았는데 2차전지가 그 앞길을 좀 막았던 게 크거든요. 근데 2차전지를 보게 되면 오늘은 사실 2차전지가 거의 주인공이죠. 바닥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처럼 셀 단위 이제 대장주들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가는 게 이제 소재 단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쪽에서도 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환매 지금까지 2차전지 참여를 안 했어요. 바이오 돌고 조선 돌고 방산 돌고 반도체 돌고 하고 있을 때 2차전지 계속 쉬었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가거나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2차전지가 참여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여기서부터 추세 우상향이 발생한다 이거를 제가 확언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바닥 잡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자리부터는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매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됐다라는 거, 그런 밸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혹시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바닥에서 잡아서 좀 수익 중이다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는 자리로 판단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움직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심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꺾일 때까지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다만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지금 2차 전지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에 돌면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단에 좀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반등세를 잘 활용하는 뷰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전 직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좀 많이 돌죠, 수급이.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들고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기업들이 있잖아요. 실적이 줄고 있다든지 하는 게 명백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통해서 물량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는 것도 지금 시장을 뭐랄까 객관화할 수 있는 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쪽 조금 전에 순환매에서 다뤄봤고 오늘장에서는 다소 좀 소외된 종목군이 조선주도 별로 안 좋고요. 방산 섹터도 시장 관심에서는 다소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인데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늘 이들 섹터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네, 일단 수주 산업에 들어와 있는 방산 조선 쪽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좀 쉬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쉬어간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환매에서 약간 후순위로 좀 밀렸어요. 먼저 빠진 애들이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고, 그 빠진 애들이 올라오는 동안에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이 다소 좀 눌려주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증시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서 얘는 끝났네, 안 끝났네로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수주 산업에 있는 게 방산 조선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방산 먼저 얘기를 드리자라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 정지예요. 인적 분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 좀 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쉬는 게좀더 또렷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일부터 6일까지 해서 폴란드의 방산 전시회 있죠. MSPO라고 해서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대다수 참여를 합니다. 참여 기업들 보자라면은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한화 오션 잠수함 가지고 같이 들어가고요. 출발을 할 거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잠깐 코멘트 드리자면 3분기 역대 가장 높은 실적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수주를 해놨던 게 포텐이 퍼포먼스가 발생하는 게 3분기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사실 신고가로 다시 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이건 코멘트로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아마 중심이 돼서 이 행사에 대한 이 방산 전시회에 대한 모멘텀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방산 기업들은 지금 사실 수주 물량이 계속 역대 최고치로 찍힙니다. 그만큼 좋아요. 글로벌 단에서 좋고, 이 글로벌 단에서 좋은 모멘텀이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상승 조정을 이어가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약간 소외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후를 보게 되면 상승 기대감이 큰 것도 한 사실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조선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장 HD 한국조선해양, 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한화오션 한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이제 최상단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화오션은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시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조정세가 좀 깊어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좀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매수 자리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법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조선은 지금 이제 가려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조선 보면은 수주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가 수주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클락슨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188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주량도 좋은데 이제는 싼 수주보다는 비싼 수주 위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같은 거는 들어오고 있지만 안 받고 있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방산주랑 마찬가지로 수급에서 약간 소외되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 저는 좀더 빠지면 좋겠어요. 그럼 없는 분들이 좀 살기에 적합한 가격이 곧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 안에서도 선별화가 좀 필요한데 그 내용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아직 안온 거죠? 조금 더 조정 나오면 이 시간에 알려주실 거죠? 우선 사실 지금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네. 가격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전반적인 애들은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관심주 가져오셨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이 조선주에서 대장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의 조정세에서 먼저 반등 나와야 된다라면은 당연하겠지만 대장 나와야 되고요. 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조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수주량을 보면 이미 중국 제쳤습니다. 글로벌 수주량은 조선에서는 이제 글로벌 1등이 됐고 이것도 꽤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성 확보 때문에 수주량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수주의 품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제가 MRO 사업 말씀드리지만 MRO 사업에서도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나왔을 때마다 좀 관심주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주가는 5%가량 하락하면서 18만 900원권 기록하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20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퍼포먼스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아래로 10% 정도씩 열어둔 가격 주시네요.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함께했습니다.